엄살 첫날 밤. 드디어 판소리를 배우게 된 아이들. 본격적으로 판소리 중에서 특히 심청각 한 대목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하루날 심청이. 하루날 심청이. 부친전에. 부친전에. 아버지 목소리는 왜야? 왜야? 소진이 장난치면 안 돼요. 네. 서진이 또 무릎. 한상호씨 한번. 서진아, 선생님이 그렇게 앉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 또 그것도 올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집에서는 뭐 그런 걸 안 가르쳤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콧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고. 그런 것도 이제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앞으로 발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와중에 졸린 한 사람. 파우는 지금 눈이 감기고 있어요. 파우야, 많이 졸리냐? 네. 파우가 많이 졸리는구나. 선생님이 얼씨구 하면 좋다 하면서 네. 박수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았죠? 네. 얼씨구! 좋다! 안녕히 주무세요. 너도 잘 자. 밤사이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할 일, 마당 쓸기. 얘들아! 눈이 많이 왔으니까 눈 좀 쓸자. 천천히. 얘들아, 잘할 수 있지? 자, 이렇게 모으세요. 눈을 이렇게 모으세요. 네. 연습하면서 눈 이렇게 잘 모아놔. 네. 네. 우리가 많이 모아놔. 알았어. 연습하면서 빨리. 김정이. 김정이 여쭤오대. 아무데도 잘 가리마오. 밥을 밀어. 아, 힘들어. 눈 온다. 눈에서 하자. 서진이의 한마디에 금세 청소는 뒷전. 놀기 바쁜 아이들. 오, 얘들아, 큰일 났다. 너희. 네. 아, 일로 와봐요. 판소리 아니리. 아까 방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지금 눈 속에서 그냥 눈 장난만 하고 있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눈 쓸면서 심청이 여짜오대부터 계속 외워봐, 빨리. 네. 심청이 예. 여짜오대. 저쪽에 가서, 저쪽에 가서. 심청이 여짜오대. 멋진 별로. 얘 선생님 무섭지? 아니. 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는데? 어, 무서워. 이 그러면서 응. 살고 싶어? 그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지. 아, 말이 안 통하네. 바우야, 뭐 하는 거야? 아, 형아, 누워. 얼굴에다가 한 방 맞춰주면 이제 다시 저한테 눈을 던지지 않을 거예요. 서진이에겐 너무 만만한 바우 형. 복수에 나서보지만 오히려 바우가 더 많이 당하네요. 나 눈 치우고 자. 말 안 들려? 형이 야. 먼저 내가 등을 쳤으니까. 등을 안 쳤으면 이렇게 야. 화나지도 않았을 거야. 눈싸움도 이 다섯 번이나 눈 줬잖아. 먼저 한 사람이 더 잘못했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잘못했어? 누가 먼저 했어? 당연히 나지. 근데 얜 눈속 세 개를 다 눈 줬어. 아 늦게 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냐면 다오빠는 잘생기고 정직하고 뭐? 친절해. 너 나 좋아하니? 난 머리다가 던졌고 손은 내 얼굴에다가 던졌다. 머리가 더 중요한 거 모르니?
얼굴이 없으면 머리는 어떻게 있겠냐? 머리가 없으면 우린 네 놀림받아. 아이고 내가 없는 사람이래요. 막 이렇게 놀려. 그리고 나 얼굴 안 만졌거든. 잠겼잖아.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될 거야. 이게 뭐 정직한 거거든이라고 내가 지금 내가 몇 번 말했어! 야! 거짓말 넌 그럼 왜 삑삑 소리 질리면서 말하는데! 너 안 쓸고 왜 싸우고 있어 근데? 아까 전에 조용한데 봐. 너가 더 잘못했거든?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선생님 앞에서. 선진이야 그럼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쓰러고 계속 바우 형편 들어요. 왜? 너무 친절하고 멋지고 그렇게 한다고 계속 돌아다녀요. 바우야. 네. 형이 돼갖고 동생들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야죠. 그러지 마. 그리고 세라 서진이한테 가서 미안해해요 빨리. 세라야 화해하기 싫은 거야? 서로 이렇게 화해시키려니까 힘들지? 응. 세라도 이제 이해해. 알았지? 미안해. 소리 지르는 거 미안해. 바우도. 선생님 때문에 일단 화해한 아이들. 손 잡고 이제 소리하러 가는 거야. 알았지? 네. 선생님 따라서. 판소리하는 시간보다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은 세 친구. 남은 시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세라야, 바우야, 얼른 와봐. 선생님 밖에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네. 선생님 없을 동안에 맞아요. 연습을 좀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반장을 하나 뽑을 거야. 누가 할 거야? 저요. 과연 반장은? 그러면 손을 제일 먼저 든 세라가 반장을 하는데 서진이하고 잘 이렇게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알았지? 다녀올게. 네, 선생님만 사라지면 어김없이 싸우는 아이들.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리부터 이거 읽어. 반장이 봐줘야 된다. 무친을 무친 아들 겸 밑싸움. 아, 무친 겸 밑싸움. 싸움이 아무 영향 없는. 아니 처음부터 해. 왜? 그래 반장이 안 봐주잖아. 바우야 반장이야 반장. 해 시작. 하루는 심정이 붙인 전 반장이 앉아. 집에 가만히 계시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선공이 하울이다. 여보하라 청와대 아무리 공무원들 문안정도 하라. 안돼 다시 천천히 시작.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이따 외웠지 안 보고 해. 밤 하나 얻어다 도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세양지가 들랑달랑. 매의 눈이 된 바우와 서진이. 남았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왜? 너무 빨리 하잖아. 자기가 하지 말란 건 자기가 하는 건 반장이 아니야. 자기가 하지 말란 건 자기가 안 하고. 그럼 반장 자격이 없어. 네가 반장인데. 아 정말 그만 좀 하라고. 네가 말하는 게 짜증나게. 네 왜 자꾸만 나한테 까불어. 반장이라고 그래도 더 나이 많은 사람들 까불으면 안 돼. 야 너나 잘해. 우리한테는 소리 뻑뻑 들려. 그런 말도 하지 마. 너나 삑삑 소리 들려면. 내가 니였다면 애들한테 착하게 말하겠다. 오빠도 지금 착하게 안 말해잖아. 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거야? 이제 오빠랑 끝이야. 나도 너랑 끝이다. 넌 여기 넌 밖에서는 있어. 우리들은 저기 안에서 외울 테니까. 그래 너네들 거쪽에 가고라. 안녕. 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그래 들어오지도 말게. 안녕. 세라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세라가 계속 잔소리하자.